지역에서 우리 기관을 여러 차례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애들 데리고 놀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동네 과학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국립대구학관 관장 백운기입니다. 2년간을 내가 대구학관 전시연구 본부장을 했어요. 내가 관장으로 왔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직원들도 내가 관장으로 자리만 옮겨졌지 저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연구직이 관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간에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처음으로 관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외부에서의 그 응원 또는 기대 이런 게 많았어요. 제가 부담을 꼭 하나 가졌다면 연구직 관장으로서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은 솔직히 취임 때 가지고 왔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과학관으로서 출발을 했어요. 올해 10주년 되는데 제가 재임 기간 동안 지방 거점 종합과학관이 되기 위한 인프라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관의 상설 산문관 생명의 진화관 그 다음에 사관인 과학기술 문명사관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꿈나무 과학관을 건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서관을 만들고 과학카페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누구나 전부 그 뭐 어린 학생들이 와서 또 즐기고 체험하고 놀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관람객들의 방문 추이 조사를 해보면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성인의 비중이 60% 정도로서 실제로 학생들보다 성인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학생들 제외하고는 주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가족 단위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만들어야 되지만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지역에서 우리 기관을 여러 차례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여기서 편안한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여기 와서 애들 데리고 놀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 문화 복합 단지 조성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주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관을 만들 때 거기에 전시된 전시품이나 이런 것들이 몇 년간에 우리 직원들이 수집을 하거나 또는 연구를 했던 자료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이 저한테서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상설 전시관을 만들기 때문에 전시장의 조성 비용도 대폭 줄 뿐만 아니라 히스토리가 있죠. 그 전에 상당히 많은 행사와 작품들이 전시가 됐지만 이번 전시는 우리 10주년이라고 하는 기념을 하는 의미에서의 전시이고 이 또한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그거를 고민을 해서 10가지의 공간에 11가지의 생각들을 녹아넣은 전시를 했다라고 봐요. 대단히 잘 만들었고 또 설명을 들으면 아주 재미있는 전시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가장 최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대구 경북이 자랑할 만한 과학기술 자료들은 많습니다. 그 자료를 우선적으로 모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거고요. 그게 특정한 어떤 거다 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 과학기술 자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점 연구 과제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특정한 분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집을 하는 겁니다. 향후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과학기술 자료는 우리 국립대구과학관이 계속해서 수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자료 중에 대구 경북의 연관성이 있다 싶은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수집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주년 작은 나이 아니죠. 특히 기관에서 10주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국립기관으로서 지방거점 종합과학관으로서 지방에 있는 작은 지방과학관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신설기관이 아닌 중진기관으로서 앞으로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뭐 50년, 100년 계속 갈 건데 그 발전을 위한 토대를 10주년인 올해에 만들어두고 그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